세상에서 이기기 제일 힘든 사람은 나 같아요. 나 자신. 일어날 시간인데 더 누워있고 싶어하는 나는 꿈쩍도 하지 않죠. 처리할 일이 잔뜩인데 게으른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참 잘도 됩니다. 편한 것만 찾고 게으름 부리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얼르고 또 달래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? 안녕하세요.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. 아직 많습니다. 예. 쭌디의 기막힌 힌트 두 번째로 가죠. 쭌디의 기막힌 힌트 두 번째 겁나 생생한 퀴즈 겁생퀴.
영화나 드라마 속의 명대사를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. 어머, 내가 지금 TV를 틀어놨나? 착각될 정도로 제가 기가 막히게 연기할 거거든요. 잘 들으시고, 왜 더듬냐, 근데.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세요. 오늘의 겁센키 가볼까요? 조선시대 궁궐 안. 수락관의 상궁들과 어린 궁녀들이 잔치상을 앞에 두고 있다. 최고 상궁이 어린 궁녀들에게 맛을 보라고 명하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묻자 한 꼬마 궁녀가 홍시라고 답한다. 최고 상궁이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다시 질문을 하는데 입에서 고개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며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하시고 싶었죠. 그럼 멜로망스의 자장가 준비했어요.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. 22시간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. 주무세요.